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,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어떤 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오늘은 그 대기업 전자회사의 연구원이랍니다. 그런데 우리 판소를 그렇게 좋아해요. 직접 또 배우거나 부르지는 못하는 분인데 최성호님 이야기하고 소리를 담아왔습니다. 네, 전자회사의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멋진 네, 분이네요. 네, 네. 최성호님, 이 판소리까지 또 들어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. 네. 자, 최성호님이 말하는 우리 판소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국악, 이제 그중에서도 판소리에 대해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방학 때마다 외가에 가가지고 외가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판소리를 배우고 계셨는데요.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우리 것 하면 판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또 어렸을 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부르고 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어르신 분들이 저보고 이제 제가 따라하는 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이렇게 흉내 내보라고 막 이렇게 시키시고 그랬었는데 예,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것은 아, 판소리다. 그리고 그 국악에 대한 이제 자부심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외가 분들이 나오게 되면 나도 저런 걸 해볼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막연히 이제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아, 국악하면 판소리. 그리고 아, 또 외삼촌 이제 인간문화재로 계시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거가.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국악하면 판소리고 판소리 하면은 아, 우리 것을 대표하는 우리 문화의 중심이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. 네, 이 최성호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것은 판소리더라.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보통 집안뿐이 아니시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 판소리 서편제 보성소리 하면은 정권진, 성우향, 성창순, 조상의 명창 이렇게 국가 무형문화재 네 분이 나오셨잖아요. 거기 그 정권진 명창이 최성호님의 외삼촌이었답니다. 그러니까 외갓집이 판소리 집안이죠. 이 대단한 집에 예, 이 자손이라 더 이 판소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이 외갓집 가면 판소리가 항상 들려서 그렇죠. 예. 직접 또 불러보고 싶었을 텐데 이 판소리 사랑 이야기 계속해서 최성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. 그 서양 음악에 비해서 우리 이제 국악 특히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이제 음계 중심이고 다양한 화음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국악 특히 판소리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육성으로 그 판을 장악하는 그런 큰 울림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로 대중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이라든가 그거를 깊이 있게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또 신명이 날 때는 또 사람들을 전체를 그 사람 한 명의 목소리로 그 전체를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런 공력 그런 게 쌓여 있어서 이렇게 우리 소리가 한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감정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랜 내공을 쌓아서 정말 다져져서 좋은 목소리 그리고 사람을 울림을 줄 수 있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국악 안에는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최성호님의 직업이 또 연구원이잖아요. 그렇죠. 또 대기업에. 네. 네, 그래서 그런지 음계, 화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 못지않습니다. 그럼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 소리 못지않나요? 아니에요. 이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아본 적은 없답니다. 그런데 아. 기동량으로 이제 배웠다는 소리인데 놀랍게도 춘향가 중 사랑가 그 기동량으로 부른 소리 한번 담아봤습니다. 네. 아주 우세를 할 각오를 하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유, 뭐 어떻습니까? 예, 자신 있게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요. 이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이 최성호님이 기동량하신 소리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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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. 이내 사랑이로다. 아매도 내 사랑아,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?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?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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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북담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?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.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? 앵도를 주랴, 포도를 주랴, 울병 사탕의 해와당을 주랴.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.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?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? 야, 이 귀동냥하신 소리가 이 정도인데 제대로 배우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아이고 우리 해보게 됩니다. 최성훈이 깜짝 놀랄 겁니다. 아이고. 네, 이 진짜 이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주 멋진 소리였습니다. 오늘도 아주 우리 국악 사랑하는 멋진 이웃사촌 만나게 해주신 김병준 작가님,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제대로 예, 사랑가 한번 들어볼까요? 이 정혜성 명창의 공연 실황 음원으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들어봅니다.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,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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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,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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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사랑이로다 미애도 내 사랑아.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,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. 둥글둥글 수박 국뽕기 떼떨이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저 무복도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.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.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,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. 당동지시루전이 배까지 당참에 먹으려느냐.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. 포도를 주랴, 앵도를 주랴, 귤병 사탕 해와당을 주랴. 미애도 내 사랑아. 지금 털털 게살구 작은 이도령 선한데 먹으랴느냐.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랴,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랴.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때를 보자. 엉그두서라 입속을 보자. 미애도 내 사랑아. 야 춘향아,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좀 업어다오. 아이고 도련님, 저는 가벼워서 도련님이 저를 업어주었지만은 도련님이 무거워서 내가 어찌 업는단 말씀이오. 아야, 내가 널 달아 무겁게 업어달라느냐?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절푸둥이 얹고 징금징금 걸어 다니면 그 안에 또 좋은 속이 다 들었느냐? 준양이가 도련님 한번 업고 노는 뒤 이제 아주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낭군짜로 한번 업고 놀던가 보더라. 둥둥둥 내 낭군. 오호 둥둥 내 낭군 둥둥 그두 오둥 오호 둥둥 내 낭군.
장하철로 남풍철양보라 어허풍저이비줄시오 손상 통증 칠병지승부가 도출하루거나 둥두두 웅두 둥둥내랑군 도련님이 좋아라고 대련님이 좋아라고 이에 준양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증헌이 정자 노래를 들으라 담담 장강수 유흥객정 하이구물상 송헌이 강수원안정 송근남포 불숭정 부인불견송하영 한암태수의유정 삼태육경백관조정주허인정보급서방정 일정실정을 논정하며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영이정 양인심정 탁정타가 만일 파정이 되거든 복통 절정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완정하자 그 절자 노래라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끝곡으로 유지숙 명창이 부른 서도소리 함경도 애원성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